가르마는 농수로. 인적도 없는 외진 농수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그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그것은 다름 아닌 개였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지 않는 외딴 농수로. 그곳에 갇혀 말없이 떨고 있는 작고 여린 두 생명. 빠져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밖을 향한 시선은 간절하기만 한데. 아이고.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녀석. 먹이도 없을 텐데요. 대체 누가 이 여린 생명을 이토록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걸까? 굉장히 깊네요. 1m도 혹시 넘어. 그럼요. 깊지. 누군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면 접근조차 힘들어 보이는 농수로 안. 사람도 위험하겠어요. 그 깊이도 상당한데. 이런 곳에 대체 왜 개들이 살고 있는 건지 다가가 상태를 살피려 하자 경계하는 듯한 한 녀석 급히 발걸음을 돌린다. 그러자 다른 녀석 역시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르는 모습. 사람을 경계하는 건지 젠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거의 못 먹었겠다. 따라가보자 녀석들이 멈춘 곳은 한 포대자루 위. 헌데 녀석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피부병이죠? 아우 세상에. 아유 세상에. 극심한 피부병 때문인지 연신 얼굴을 긁어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꼭 닮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상처를 보듬고 있는 듯 했는데 그런 녀석들의 주변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들, 밥그릇이며 돌로 고정시키던 포대자루까지. 그렇네요. 혹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수로에 빠졌다고? 예, 빠졌는지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 개가 아니고 저런 짐승입니다. 호라니 뭐 그런 호라니. 거 아닌가? 혹시 개 잃어버리셨다는 분 안 계세요? 물론 없죠. 난 못 들었어. 버리진 않지 이 동네선. 혹시 아시나요? 그 몰라요. 나도 누가 갖다 내밀었나 그때 난 몰라도. 동네 주민들은 수로 안의 개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로 주변이 외져 있는 만큼 두 녀석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 주변을 지나가다가 수로 밑으로 떨어진 건 아닐까 했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 데다 어느새 제작진에게 곁을 내주는 걸 보면 경계심이 심한 유기견도 아닌 듯한데 모든 게 의문투성인 녀석들을 관찰하던 중 수상한 점 하나가 발견됐다. 녀석들의 시선이 내내 수로 밖으로 향해 있다는 것. 수로 위로 자동차가 지나갔다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동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지 차가 지나갈 때마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녀석들.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녀석들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로 안. 녀석들은 어쩌다가 이곳에 갇혀버린 걸까?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한 녀석. 다른 녀석도 그 뒤를 따르는데 어딜 가나 함께 움직이는 두 녀석. 이번엔 또 어디로 향하는 건지 급히 따라가 봤다. 헌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멈춰선 두 녀석. 그 앞에서 뭔가가 발견됐다. 사체죠? 예. 가까이 다가가자 녀석들 앞에는 또 다른 한 마리가 누워있었다. 털 색깔하며 몸집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피부병까지. 녀석들은 너무도 닮아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녀석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하지만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지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체 앞에 다가와 연신 냄새를 맡아대는